안녕하세요, 비디오 가게입니다. 이번 하노이 브이로그는 나레이션으로 진행될 겁니다. 왜냐면 이때 생애 첫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촬영도 개판이고 멘트도 거의 안 쳐서 편집하려고 보니까 다 몇더라고요. 지금도 공항 도착도시 없어서 호텔부터 시작했습니다. 여튼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하노이에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커튼도 열리고 말이죠. 아, 참고로 제가 잡은 곳은 아닙니다. 아, 친구가 잡았어요. 어쨌든 뷰가 뭐 굉장히 뻥 뚫리고 괜찮아요. 좋다고는 말은 못하겠고. 아, 그나저나 제가 왔을 때가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아무튼 방을 조금 더 보실까요? 네, 침실이고요. 네, 침실에서 본 바깥 풍경입니다. 아, 촬영을 얼마나 그지같이 했으면 이렇게 흔들릴까요? 그리고 화장실. 그 와중에 셀카까지 찍었네요. 미친 XX. 어쨌든 그리고 나서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아, 쌀국수, 분짜, 볶음밥, 거기다 망고주스와 식전빵까지. 아, 참고로 아, 식사 장면이나 마표현 따위는 역시나 생략했더라고요. 진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암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는 하노이의 유명한 호수 호안티엔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베트남 지금 택시 타고 호안티엔 가고 있습니다. 둘째 날인데 거기라도 가야 될 것 같아서 호안티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멘트를 이렇게 대충 친 이유는 귀찮아서 그랬다고 하네요. 처음 해서 그랬겠지? 내가 너무 귀찮아. 지금의 미쳤었나 봅니다. 암튼 공산국가라 그런지 군인들도 많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어찌어찌 결국 호안티엔 근처에 도착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상한 한국 음식점도 있고 아, 길거리에서 공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네요. 아,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 모자이크 하기 귀찮아서 최대한 편집했는데 편집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네, 암튼 그렇게 정처 없이 걷다가 배고파서 반미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아, 근데 이 반미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암튼 그렇게 저렇게 걷고 걸어서 호안티엔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인도 정말 많고 네, 그랬어요. 딱히 뭐 별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거북이 동상 보고 셀카 찍고 뭐 그랬습니다. 푸디지를 정말 그지같이 떠나서 정말 쓸 게 없네요. 미치겠네. 아무튼 대충 둘러보고 밖으로 나가니까 뭐 제기차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제기차기를 하는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피를 마시러 이동했습니다. 나는 너무 싫은데. 아, 뭐 비밀 아지트 같은 곳에 커피집이 있었는데 보셨다시피 유치 입구를 통해서 커피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아니, 뭔 놈의 비밀 아지트에 사람이 그렇게 많던지. 아무튼 에그 커피랑 연유 커피 하나하나씩 시켰습니다. 아, 음미했냐고요? 아, 사람이 많아서 음미를 못했고 그냥 입에 훈딱 때려받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나가는 길에 애완닭이 있던데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와. 이렇게 호텔로 돌아오며 첫째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 생각보다 길기는 하네요.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편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